네,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를 소개하자면 진짜 대책 없이 기촌 생활 해갖고 네. 나름 이제 제 이제 성취감인데 이제 성공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돈도 벌 줄 몰랐고 이랬었는데 네. 이제 좀 들어오는 게 재미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들어오는 것들이 네. 핸드폰 이렇게 울리면 오, 돈 들어왔는데 돈인데 그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이제 살고 있는 그 작가이면서 이제 또 좀 사업에 조금 발을 들여서 재미를 붙이고 있는 네. 예, 이창순입니다. 네. 지난번 한번 나오셨죠? 네. 예, 성장님께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시는데. 저도 놀라웠어요. 네. 이제 거의 뭐 한 지금 1년 정도 됐나요? 1년은 아직 안 1년 됐죠? 1년 나중에 8개월인가. 그렇죠. 그렇게 됐더라고요.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좀? 아, 이 덕분에 또 상승세를 타서 네. 아주 작가님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됐고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왔나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쵸. 이제 처음 문의를 네. 하셨나 하니까 뭐 유튜브에서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블로그에서 봤어요. 이제 했는데 네. 지금 물론 섞여 있지만 네.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놀라워서 사실 이제 유튜브 이게 찍사길 때 네. 방송도 여러 번 탔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 이제. 효과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채널을 넓힌다는 의미로 사실은 네. 이제 허락을 하고 왔는데 네. 와서 찍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큰 거예요. 반응이 엄청났어요. 갖고 네. 그 책을 이제 사서 보시고 온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네. 정말 오시면 네. 되게 만족을 하시는 거죠. 미리 알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미리 이제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아주 뭐랄까 얼굴 좀 환하게 네. 환하지 않게 보이나요? 굉장히 환해졌고요. 네. 네, 활기가 굉장히 살고 네. 갈수록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좀 이렇게 위축된다 할까 나이 먹을수록 근데 이제 저는 나이를 잊고 네. 30대의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그때보다도 훨씬 더 활기차신 것 같아요. 지금 네. 힘이 있죠. 네. 또 작가님에도 이야기가 진짜 네. 뭐 단순히 뭐 귀농귀촌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지금도 계속 도전하시고 또 사업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그 이야기들이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이제 귀촌을 이제 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주부로 사셨던 거죠? 그렇죠. 이제 결혼 전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고요. 물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네. 자식 농사가 최고다 싶어갖고 네. 남편하고 이제 얘기가 된 게 남편이 네. 이제 경제 활동하고 저는 이제 살림하면서 애기들 이제 잘 키우자 예, 그런 주의로 이제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그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둘이 네. 다 서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혼자만 덩그러니 남잖아요. 그러고 보니 이제 혼자서 뭘 하나 그러면서 이제 남편 이제 따라서 네. 이제 살아야지 하고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문경에 살고 있는데 네. 상주라는 곳에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됐어요. 남편이 토목공사 이제 전문가인데 네. 거기가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 시골에 더 반하게 된 거예요. 너무 네. 막 이제는 이게 이제는 시골에 가 살아야 되겠다. 네. 공기 좋고 진짜 사람 인심 좋죠. 이제 돈까지 버는 건 생각 못했고 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까지 네. 벌게 돼서 너무너무도 네. 지금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귀농귀촌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작을 하신 거죠? 예. 그럼 그때가 이제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네. 지금 52살? 근데 이제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주부 일만 하다 보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 자신감도 없잖아요. 맞아요. 또 어떻게 이렇게 일들을 갑자기 팍팍 벌리게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배우는 네. 게 엄청 좋아요.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갖고 애기들 키우면서도 이제 사실은 학교를 못 나와서 네. 이제 그 고검 대검을 네. 독학으로 와. 공부하면서 계속 네. 배우는 걸 즐기고 야. 만학도까지 이제 네. 할 정도 이제 대학교 와. 학교가 아니라 대학교까지 네. 이제 나왔어요. 졸업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자꾸 하는 하고 싶은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네. 또 시골 가서 산다 해서 뭐 이렇게 조용하게 살려고 사실은 갔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글을 이제 끄적끄적 해봤지 습작 정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시골 가면 이제 네. 뭐
크게 이제 애들도 또 내 품을 떠나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리 그렇게 해서 글도 써보고 책도 보고 막 네. 해갖고 이제 방이 세 칸이나 되는데 네. 세 칸이 되는데 하루는 여기서 뭐 책 보고 여기서 하루는 뭐 글 쓰고 막 해가면서 이렇게 다 꾸미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네. 하여튼 우연찮게 이렇게 사업의 길을 네. 선 거예요. 그럼 지금 일단은 이제 문경에 사시는 문경에 거고 살아. 그렇죠. 문경에서 일단은 그 펜션도 하시고 꽃감도 네, 하시고 네, 이 일을 네. 계속하고 계신 거죠? 아 그럼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귀농귀촌 하면은 하루 일과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잠깐 어떠세요 하루 일과가? 네. 진짜 이게 네. 몇 시에 일어나서부터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엄청 바쁘게 생활하는 것 같죠? 네. 두세 시부터 일어나니까. 네. 그게 자동적으로 내가 일어나려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거기 문경 가기 전에 한 2년 전에 네네.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가 네. 건강 관리를 했어요. 근데 건강 관리하면서 네. 자동적으로 또 시골에 가니까 또 일찍 자게 되잖아요. 9시부터 자고 그러면 자면은 9시부터 자면 그냥 두세 시면 그냥 일어나요. 알람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와. 자동적으로 지가 몸에서 알람이 이제 알람 스스로 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9시부터 2시, 두세 시에 일어나면 네. 그 2시 정확하게는 아니고 이제 조금 뭐 일 더 했다든지 또 뭐 좀 더 먹었다든지 이러면 지가 그 알아서 네. 조금 더 재워지고 일찍 깨워지고 이러는 거예요. 몸이 또 몸도 지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정작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세 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그때 뭐 진짜 그때는 내 세상이죠. 그쵸. 책 보고 책 보고 네. 그때는 해갖고 맨 처음에 하는 것들을 요즘에 많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네. 처음에는 SNS 했어요. 네. 그 새벽에 일어나서 세계를 누비는 거예요. 뭐 네. 오바마도 만나고 이러면서 네. 했는 거예요. 근데 네. 나중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그때 일어나서 막 명상도 하고 그제 막 시각화도 하고 막 자기가 그 원하는 하루 계획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은 거죠. 이제 네. 그래갖고서 이제 다들 성공해볼까. 이제 와. 그 처음에야 이제 그 문경 처음에 가갖고 막 사실 생존에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쳤었는데 네. 지금은 두세 시부터 일어나서 네. 오전에는 덕분에 네. 정신적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네. 그 내 육체를 움직이는 일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사회 교재나 이런 것들도 오후에 주로 가능하면 주로 하고 네네. 저녁에는 일찍 이제 밥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일과인데 하여튼 오전에 정신적인 일들은 이제 그죠 그 일단 몸 비우기 먼저 하고 네. 마음 비우기 하고 그리고 네. 또 어떤 자세를 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세 잡는 거, 몸 자세, 마음 자세 네네네. 이런 거 잡는 거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든지 그 자세를 잡았으면 또 이제 그 내가 그 밥을 먹으면 네. 먹고서 이제 그 올바르게 이제 자세 잡힌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네. 또 뭔가 이제 그저 혈액순환을 할 때에 나눠지는 게 있잖아요. 일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그렇듯이 몸도 마음도 이제 그 일하는 쪽으로 네. 네, 나눠주는 쪽으로 이제 오전에 정신적인 일에 나누는 것들을 나누는 일이라고 하면 네. 이제 뭐 글로 써서 남한테 그죠? 내가 지금 경험이라든지 갖고 네. 있는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같이 공유하는 것들을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뭐 읽고 쓰고 또 말하는 것들 그 말로 전하는 것들 네. 또 영상 제작하는 것도 이제 그 직접 하는 걸 해보는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저는 도전을 즐기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조금씩 해갖고 그렇게 오전 작업은 하여튼 정신적인 일을 하고 네. 하여튼 대체적으로 계획 짜는 일 네. 이런 것들이 오전에 다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네. 먼저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운동, 건강을 건강이 저는 진짜 자세는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된다라는 그거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몸이 네. 안 되면 뭐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맞아요. 마음이 안 되면 또 그저 마음적으로 뭐가 그쵸. 해야 될 일도 못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이제 그 생활이 그렇게 아예 이렇게 그냥 됐어요.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이제 남편분과 같이 삶을 살고 계신 거죠. 같은 집에서. 네. 그럼 이제 남편분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같이 생활을 하시나요? 아니면 작가님만 따로 이제 하시나요? 그래서 네. 남편은 이제 네. 패턴이 달라요. 저녁에 이제 뭐 늦게까지 이제 하여튼 뭐
자기 뭐지 TV 이런데도 그런 거 하고요. 네. 저는 이제 TV 안 보는데 네, 네, 네. TV를 안 끊었고 스마트폰도 이제 정말 필요할 때 본다 이렇게 네. 하고 이제 그것까지 이제 끊어서 와.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그게 따라 보는 거죠. 맞아요, 이제 맞아요. 나이 들었어도 아,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 성공적인 삶이라 내가 목적하는 것들을 이제 네. 이루고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네. 내 통제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남편은 이제 주로 뭐 12시, 11시, 12시까지 이제 뭐 자기 늦게 이제 좀 12시 정도나 자고 저녁 아침에 뭐 그래서 7시까지 자고 저는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거의 늦게 자고 좀 나보다는 좀 대체로 빠르긴 한데 네. 저보다는 조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펜션을 해도 이렇게 교대로 할 수 있는 그러네요 진짜. 네. 아 그럼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뭐 귀농귀촌 하면은 이제 사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만난 분들은 귀농귀촌 하시는 분 전부 다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지 교사 하셔가지고 연금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거기서 이제 지내는 거지 거기서 이제 소득을 창출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작가님은 근데 진짜 그냥 가셔가지고 이제 억대 연봉을 만드신 거잖아요. 정말, 그 정말 즐거운 거죠.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소득을 창출하고 계세요 지금? 사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네. 전업주부가 전업주부만 하다가 그쵸.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 네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쵸, 네. 네. 의외로 저는 그 결혼하기 전에나 옛날부터는 네. 사실은 직장인 남편도 원했고 네. 사업하는 사람은 망해 이렇게 네. 이제 했는데 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네. 내 남편이 네. 오히려 불안해하는 거예요. 의외로 지가 그걸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까들은 그래도 투자를 하고 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제 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주인거든요. 그래서 책 사는데 절대 안 아끼고요. 네, 책을 막 보고 싶으면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네. 남편도 그걸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꽃감이나 펜션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생존이었어요 처음에. 와. 생존이 생존. 그게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갖고 남편이 정말 우리 나름으로는 잘 나갔는데 네네네. 들어가면서 바로 그 이듬해 딱 일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아, 남편분의 사업이? 네. 예. 그래가지고 남편은 평생 그 일만은 거의 30년 이상을 그 소장하고 지시하는 역할만 했는데 네. 뭔 일부터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꾀를 내서 네. 우리 역할 바꾸기를 하자 이제 그렇게 하고 했는데 네. 처음엔 좀 안 되다가 네.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잘 되고 있어요. 맞겠죠. 아주 역할 분담이 돼버렸는데 사실 여자가 밥을 거부한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인데 밥 짓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밥 짓는 네. 거를 네. 거부하는 거 그런데 처음에 저도 거부감 들고 같이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네. 지금은 자동적으로 저는 이제 밥은 그냥 제가 합니다. 하고 남편은 빨래, 청소 이런 것도 다 분리해 주니까 그 네. 시간에는 네. 양쪽으로 저는 밥 짓고 남편 빨래하고 청소할 거 청소하고 네. 이렇게 하니까 아주 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역할 바꾸기 처음 하자고 했을 때 남편분은 그냥 뭐 어떤 반응이었어요? 그게? 처음에 그냥 잘 그 수긍하는 것 같았어요. 한번 해보자. 예, 예, 예. 그러니까 말 없는 거는 네. 그잖아요. 네. 수긍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없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네. 그게 타당하게 내가 설득을 잘했다 생각한 네. 거예요. 근데 한 2, 3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왠지 저만 다 그 일하는 거예요. 꽃감 작업해갖고 꽃감 작업하고 오면 들어와서 밥해야지 또 네. 청소해야지 또 빨래해야지 이런 거예요. 네. 남편은 이제 TV에 앉아서 TV 보고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해야지 한 번씩 네. 이제 그 역할 바꾸기 한 것보다는 이제 그리고 왜 해야 되는데 네.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해나 가면서 그러면 네. 다들 남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보고 왜 별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소리도 사실 그런데 뭐냐면 농촌 사람들 나는 그 부부간에 평생을 농사짓는 난 그 진짜 농부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 이거 견디기 어려운 거야. 네네. 어떻게 그렇게 몇 년 남겼는데 네. 남편한테 이렇게 불만있고 네.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한 3년 되니까 이게 뭔가 아닌 거야. 얘기를 해야 되겠는 거야. 네. 정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그냥 네. 불평할 게 아니고 네. 정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러면 약속을 했냐는 거야. 어, 그냥 대충 들으셨구나 그거를. 아, 그런가 봐. 예. 이제 그잖아. 그 또 한 번씩 자기가 나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냥 다 지난 거, 저는 다 지난 거 끝나고 이제 어쨌든 문제 발생되는 것부터 일을 처리하는 그쵸, 거죠. 그쵸. 그게 선명하지 뭐 자꾸 늘어져 보는 싸움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정하자. 다시 정하자 해갖고 우리 남편은 자기가 인지한 거는요 지켜요. 약속은 잘 지켜. 그런데 네. 그게 뭐 심리학에 잘 안 박혔었는가 봐.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때 방송 찍었을 때보다도 지금 아주 스무스하게 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그 협업 구조가 잘 되고 있군요 지금. 맞아요. 그럼 지금 그 이제 펜션하고 지금 꽃감 이 두 개가 일단 그 문경에서 하시는 그 소득 창출 방법인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대체 그 어느 정도를 벌고 계신 거예요 지금? 펜션하고 꽃감 이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네, 월 1000 이상 번다고 봅니다. 월 1000 이상. 어떤데 1100도 되고 1200도 네, 되는데 와, 네. 이제 통계 이제 연말 돼갖고 네. 다 해보면 알겠지만 네. 1억 한 2-3천 원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야 그거를 그 도시에서 하기도 힘든데 그걸 또 시골에서 꿈, 꿈에도 또... 생각도 못했고요. 그렇게 네. 내가 능력이 있는지도 몰라서 아이고 자화자찬. 그러니까 그 억대 매출 달성하니까 이제 또 10억대도 하고 싶어지시죠? 아 당연하죠. 우선은 10억에 가기 전에 네. 제가 그 농업에 이제 지금 꽃감도 만들고 펜션 어차피 농업인으로 살려고 생각했을 네네. 때에 3억 모델 잡았어요. 3억? 3억. 왜 그러냐면 네. 3억도 굉장히 큰 거죠. 그쵸, 엄청 농촌의 크죠. 농촌의 구조가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갚아 농협에 가서 갚아 3월달 네. 되면 농협공제라 해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네. 대출 받아 농협에서. 네. 네. 그러면 가을에 갚고 봄에 또 대출하고 이런 구조인 거예요. 아. 빚지금 사라질 말자. 그랬고 진짜 3억만 돼도 뭐 농업인들의 꿈의 모델이 아닐까. 내가 꿈의 모델이 돼보자. 그렇게 3억 모델을 잘 잡은 거예요. 네네. 네, 이제 가깝게는 뭐 1년 내로 그걸 목표를 잘 잡고요. 하여튼 뭐 3년, 5년 사이에는 10억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농업인들이 이제 3월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출을 해서 끌어다 쓰고 추수할 때 수확할 때 갚는다는 거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3원 매출로 나오면 이제 돈을 빌리지 않고도 이제 충분히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며칠만 해도 지금 뭐 순수익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매출에 중점을 두고 그래야 이제 돈을 더 잘 벌린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 막 뭐 빚지고 이런 것들보다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매출에 이제 신경 쓰면 당연히 이제 그게 돌아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되니까 너무 네. 재밌는 거죠. 아, 작가님이 이제 주로 하고 계신 네. 꽃감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작가님이 이제 하시는 꽃감 발효 꽃감이잖아요. 맞아요. 이 발효 꽃감 뭐가 다른 거예요? 일반 꽃감하고. 일반 꽃감하고 발효 꽃감 다른 게 뭐냐면 네.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먹던 그 꽃감을 재현하자 이제 그것 뜻이었고 네. 그것이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는 네. 자연 상태로 말려서 네. 그러니까는 발효가 되게 한다는 건데 뭐냐면 발효는 우리가 황토주변에서 숨 쉬는 황토봉이라 해요. 그렇듯이 네네. 숨 쉬는 꽃감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 숨 쉬는 꽃감은 이제 표면이 이제 네. 막혀있지 않고 구멍이 막혀있지 않아서 숨 쉬는 구멍이 있어서 네. 좋은 미생물들이 이제 안에 이제 나쁜 미생물 나가 내보내고 좋은 미생물들을 앞으로 끌어서 이제 모아서 네. 그게 이제 유익미생물들이 많으면 네. 우리가 발효됐다라고 하고 네. 나쁜 것들이 안에 호기성이 많으면 그건 발효가 아니라 썩은 꽃감이다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는 대개 그 꽃감을 하기가 어려워서 네. 유황혼중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네. 피막은 유황혼중이라는 걸 하면 네. 유황고체라는 것들 태워서 연기가 네. 이 표면에 쓰여져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비닐로 이렇게 꽂고 싸맨 것처럼 네. 여기가 이제 숨을 못 쉬고 이제 차다리 되는 상태, 구멍이 없어. 네, 네, 그러니까는 네. 이거는 발효가 되지 않고 그냥 단지 네. 말린 꽃감인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말린 꽃감이 아니고 발효된 네. 꽃감이다. 그래서 아~ 제가 진짜 이거를 처음에는 무모하게 네. 사실은 덤벼를 들었다 싶을 정도로 네. 사람들이 이제 인지 뭐 맛을 보면 맛있긴 한데 네. 네. 이제 그잖아요 인지도 없고 했는데 네. 지금이야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흩어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그래서 유황혼중이 좋은지 발효 꽃감이 좋은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그것도 이제 밝혀줬고 해서 저는 이제 거기에 날개를 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꽃감은 이제 유황혼중이라는 걸 해가지고 노랗죠. 이제 코팅을 하는 거죠. 이제 유황 맞아. 코팅을 맞아요. 해가지고 예, 예. 거기서 이제 뭐
감이 뭐 숨을 쉰다든지 이런 건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안 되죠. 그냥 말린 거죠. 예, 그러니까 말린 감인 거죠, 말 일종의. 예. 작가님은 이제 조상들이 했던 방식으로 이 꽃감을 만들어가지고 그 유황 훈증 이런 거 안 하고, 그 꽃감이 이제 감이 숨을 쉬면서 꽃감이 된다는 그쵸.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고 네. 이제 우리 하나가 이제 그 조상들이 이제 만든 꽃감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네. 뭐냐면 이제 그 그때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꽃챙이로 껴가지고 네. 이제 그 감을 이제 말리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이제 그 추녀 끝에서 되게 말렸고 그때는 이제 우리는 시설을 이제 최신 시설로 해놨지만 그런데 네. 그런 데서 말리는 꽃감들은 이제 우리 꽃감도 마찬가지로 외기에 이제 50일, 60일 반건신 50일, 60일 네. 그다음에 이제 건신한 한 70일 정도 이제 말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말리는 과정에서 우리도 왜 맨날 세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세수를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 이게 네. 달라붙잖아, 뭐든지. 네. 그죠? 먼지도 묻고, 뭐든 균도 붙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꽃감에 뭐 그런 거 붙었어도 네. 꽃감 먹고 달랐다는 사람은 없는데 네. 지금은 건강을 많이 따지는 시대고 저도 네. 이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균이 어떻게 그 철이 드느냐, 그대로 네. 먹을 것이냐, 네. 눈에 보이는 거에 내 마음이 보여, 그게. 그쵸, 그쵸. 겉에 표면에. 그쵸.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일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수차 이제 연구하면서, 네. 이제, 몇 년을 이제 사실은 시행착오 거친 거예요. 네,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거치게 오미자주 생산지인 걸 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오미자가 항균작용을 하는데, 오미자만 네. 가지고 이거를 그 일정, 그것만 하면, 좀, 강하죠. 그래서 네. 좀 그 옅게 해가지고 뿌려보고 또 담궈보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이게 다 허실도 많고 네. 뭐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황혼중도 사실은 연구할 때에 스포트라이트라는 그런 성물 가지고 저 성분을 가지고 그 이제 유황혼중 가지 않고 하는 걸 실험을 해서 성공했어요. 그게 네문 성분이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너무 이제 생산성에서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사실은 가성비 쪽으로 그쵸, 가다 그쵸. 보니까 유황이라는 거는 이거 막 해봤자 웬만한 안 거였거든요. 2만 원인가 네. 밖에 안 가. 근데 네. 그거를 태워가지고 진짜 수만 개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어려우니까 네. 이제 대량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 거거든요. 사실 대학 유황혼중으로. 근데 네. 난 그거는 정말 내가 그 내 손을 거쳐서 한다는 거는 네.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이제 그 말 나오기까지는 진짜 검사 기관 찾아가가지고 응, 검사도 해보고 유황혼증이 왜 해야 되냐, 유황혼증이 얼마큼 나쁘냐 이런 네. 것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했는데 네. 얼마큼 독하냐 하면은 유황이라는 것이 네. 그 왜 자동차 매연 있죠. 네. 매연보다 더 독하다는 이산화황이라는 게 그게 성분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것이 꽃감 표면에 붙어 있으면 네. 다 날아가면 괜찮아. 어느 정도 적게 그를 유황혼중을 하면 네. 일정 그 막 그 기준량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거 해라 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집도 없고요. 그렇죠. 네. 그 기후가 이게 따라주잖아. 기후 네. 문제야. 네. 농사 짓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기후 문제.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할 때에 얼마큼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람 먹으라고 한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람 먹으라고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렵지, 사실은. 허실도 많이 어렵죠. 나오고. 네. 예, 자연, 막 꽃감 할때 되면 엄청 긴장이 돼요. 네, 네. 뭐가 긴장이 되냐면, 비 오면 이거는 지약이거든요. 그쵸. 말려야, 잘 말려야 되는데. 네, 비 오면 이제 곰팡이 쓸고, 그쵸. 막. 그 색깔은 뭐 말도 못하고 네. 한 해에는 우리 2015년 돼가고 한 5만 개 가지고 싹 버렸잖아. 막 그 곰팡이 나고 비 매달면서부터 비 일주일 동안 비가 와. 와. 그래갖고 그때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제 막 꽃감을 때도 해마다 이제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 이후로 다행히도 그렇게까지 어려움은 없었고 네. 올해는 최고로 잘 됐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작가님께서는 그 표면에 그 먼지나 뭐 곰팡이 이런 것들이 지금 작가님 위생적으로 좀 문제 의식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유황혼중이라는 그런 피해가 있으니까 안 되고 네. 오미자 그 액으로다가 네. 좀 시석을 해서 네. 처음에 이제 담궈보기도 하고 또 뿌려보기도 했다가 네. 안 돼서. 지금 아예 다 말려가지고 말려서 붓으로 발라요. 아, 오미자를? 붓으로.
네, 오미자하고 이제 더 첨가된 게 뭐냐면 네. 오미자는 이제 조금 약해요. 네, 약해서 식초 있잖아요. 감식초. 아~ 우리가 감식초를 예, 해요. 그래서 예. 식초를 섞어서 그거를 이제 표면에 바르는데 발라가지고 되게 이제 그 표면에 이제 50일, 60일, 뭐 70일까지 네. 이제 노출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걸 인식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 마른 거를 따가지고 다 손질을 해서 네. 이제 넣고 이제 그 발라 오미자 그거 희석한 거를 발라가지고 한 두세 식이만 얘가 꾸들꾸들 다 스며들어요. 네. 그게 먹는 거지. 그거를 오미자 그 수분이 스며든다는 건 마른 것이 이제 빨아들여서 네. 그런 상태에 이제 표면만 꾸들꾸들해지면 이제 출하를 한다든가 냉동 작업을 해요. 그러면 두세 시간 정도밖에 이제 외기에 노출이 안 되니까 네, 네,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어떤 그런 안전성을 지금 시가 확보하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렇게 꽃갈 만드셨잖아요. 이거 이제 만드는 것도 파는 것도 별개잖아요. 파는 거 어렵죠. 네, 어떻게 팔고 만든 계세요? 게 만드는 것도 어렵죠. 네. 파는 것도 너무 어려워갖고 네, 네. 정말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맛 보여주고 그러면 네. 설명해주고 하면 네. 아 이게 팔릴 거 있다. 내가 내 양심 그거 지금 이렇게 사람들 다 건강을 생각하니까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할 것이다 하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만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축제장인 거예요. 그래서 문경에서 주최하는 이제 축제, 뭐 차사벌 네. 축제, 뭐 오미자 축제, 뭐 가을의 사과 축제, 네. 뭐 그리고 문경에는 이제 그 결연 자매 결연장 있어요. 네, 네, 네. 뭐 동작고 뭐 저쪽 뭐 네. 어디야 부이동인가. 좀 두 가운데인가를 다녔어. 네,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또 영등포에 달시장이네 내가 있었어요. 그건 문화하고 접해서 네.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데까지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을 직접 1대1 만나서 다 설명을 하고 해서 이제 맛보게 하고 했는데 네. 이게 방송에서만 해도 그때 우리 거를 몰라가지고 네. 다뤄주질 않았고 하니까 이게 무슨 뭐 그죠? 인지도가 없는 무슨 뚱딴지야. 지금 노란 꽃감이 꽃감이지. 이게 그쵸, 무슨 꽃감이 예. 이렇게 생각됐던 것 같아요. 그 작업을 쉼없이 끊임없이 했죠. 그 공부 내게 이게 좋다 하는 것들에 대한 네. 정말 거의 지금 우리가 2009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년도 2023년 되면은 23년째 들어가잖아요. 이제 네. 그 엄청나게 지금 15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창순 발효 꽃감 하면은 뭐 사람들이 네. 그래 그거는 먹을만해 믿을만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 그럼 언제부터 이게 뭔가 판매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건가요? 한 4년까지는 힘들었어요. 네네. 그렇게고 그러니까 포장도 이제 또 재능 기부자들이 농촌 농업인들하고 네. 브로커하고 싶다 해갖고 네. 오늘 갖고 오질 않았고 네. 아깝네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네. 그 농업인들하고 이제 협업해서 네. 자기들 이제 그 농촌 좀 돕겠다 재능 기부를 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옷도 사실은 잘 입어야 그쵸 디자인 거예요. 중요하죠. 네, 근데 포장지가 중요하죠. 그냥 상트 꽃감 박스에다가 아무리 좋은 꽃감이라고 해도 내 브랜드가 없이 그렇게 그쵸. 나갔는데 그때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그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상승세가 타기 시작했고 우리 꽃감을 이제 알려주는 곳이 또 나타났어요. 또. 그래서 네. 이름도 이제 이창순 발효 꽃감으로 네. 이창순 발효 꽃감으로 브랜드를 달았고 네. 이제 포장도 예쁘게 정말 그거는 지금까지 유일부위하게 예, 그런 꽃감 박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고급스러우면서도 네. 환경도 생각하고 또 이제 심리적인 거, 시각적인 거, 뭐 경제성, 편리성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네. 했는데 네. 정말. 아직도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꽃감 만드셔서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 파신 거죠?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아니고 물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판매가 올렸어도 되지가 않아서 이제 뭐 상세 페이지라는 네, 것도 하고 만들어서 하긴 했는데 네. 그런 능력들이 이제 실력이 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반 네네. 나중에 내가 이제 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네. 막 쌓이기 이제 안 팔리고 3년 4년 막 쌓이니까 네네. 이제 가정 싸움이 나가지고 해자 말자 접자 막 접어라 네. 막 이렇게 이제 가정이 가장 문제인 거야. 그쵸, 서로가 그쵸. 둘이가 문제 이게
외부적인 거 문제가 아니고 그쵸. 내부적인 게 문제라고 그래갖고 하다가 그래도 나는 10년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버텨갖고 이제 하여튼간 그렇게 해보면서 지금은 이제 내가 잘했다.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것들 봐 하는 거 없는데 이제 꽃감이라도 하나 이제 제대로 된 거 건강 꽃감 가지고 누군가에게 아, 나 이거 만들었어. 해가지고 예. 그럼 나눔하는 뭐 네. 물론 뭐 무료 나눔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해서 사회 기여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지금 예. 재밌게 해요. 네. 저는. 그렇지 지난번 나오셨을 때도 이제 그 꽃감 반응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디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작가님이 만든 꽃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주셔야지 많은 분들 쳐보거든요. 또 이게 네. 그 지금은 이제 뭐 쿠팡에도 있고 네이버에도 있고 제 네. 따로 홈페이지도 있고 네. 뭐 블로그나 뭐 네. 여러 가운데 다 나와 있죠. 네. 네.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되죠? 이창순 발효 꽃감 치면 다 나와요. 네, 이창순 발효 꽃감 치면 뭐 네. 네이버 뭐 스마트 스토어 어디든지 다 하여튼간에 검색 다 사이트에서 거죠. 그거 치면 네. 그냥 나옵니다. 네. 그 이제 꽃감 하시면서 이제 펜션 운영 네. 그렇죠? 네. 네. 펜션을 이제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게 황토집을 왜 사갖고 왔는가 하면서 네. 나는 내 팔자에는 펜션이 없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네. 흙집을 사갖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흙집이 굉장히 귀해서 처음 이제 짓는 집이었는데 네네.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집을 구매해갖고 갔어요. 지으려고 했는데 네. 지은 것이 있어서 등기도 안 떨어진 거를 사가지고 가게 됐는데 네. 지금은 증축을 더 해서 더 커졌지만 네. 그때는 두 칸, 방 두 칸 하고 네. 스틸하우스라고 해갖고 세 칸 해갖고 사는 집도 빌려주면서 네. 아우, 펜션을 했어요. 하는 집을 주말에는 빌려주는 어디서 주무셨어요? 이제 또 어떤 임시 거처가 컨테이너 쪽으로 있었어요. 네, 그랬건데 네. 그때만 해도 근데 그 수요가 엄청났어요. 그래갖고 우리 그것만도 안 돼갖고 동네 사람들 방 있는 거 다 내놔 막 네. 그렇고 했는데 이제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손님 받기가 어렵다 그래갖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때만 해도 막 너무 막 그 신기한 거예요. 주문, 저기, 뭐 예약 오는 것이, 문의가 오는 것이, 그냥 놓치기가 아까워서 이웃집 막 다 네. 내놔 해갖고 그쵸. 했었던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 이제 그 후로 우리 남편이 이제 퇴직을 하게 돼서,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뭐를 더 할까? 네. 네. 그렇게 갖고 한 것이 네. 이제 황토집 진 거고. 그럼 이제 그 펜션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네. 뭔가 어떤 일들을 하신 건가요? 펜션 운영에 좀 노력들? 네. 맨 처음에 이제 저 집 네. 지은 거는 이제 막 그 유튜브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집 짓는 거 어떤 거를 지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흙집에서 살고 있어서 네. 그게 좋은데 사실 그 생산성을 따지면 네. 소득 면에서 따지면 우선 막 쉽게 짓고 빨리 짓고 그저 소득 올리는 게 첫째죠 사실. 그렇죠. 근데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가 짓는 집에 내 집에 오는 분들이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하면 좋겠다. 너무 자고 나면 깨어나고 네네. 정말 잠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에 빨리 이제 짓고 이제 욕심에 돈을 많이 벌자고 이제 빨리 하겠다는 그런 생각 가졌으면 네. 일반 막 조립식 빨리 짓고 뭐 2~3개월 다 짓더라고 좋은 집은. 근데 네. 우리 1년 걸려서 졌잖아요. 와. 1년 걸려서 졌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둘이가 그냥 그때는 진짜 오로지 이제 건강한 집을 짓자. 우리 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똑같은 것들을 느끼게 해보자 해갖고 네. 져가지고 하는데 우선 집 짓는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가장 중측에서 하는 일이 큰 일이고 거기 이제 운영의 이제 문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죠. 네. 온라인에서 이제 또 그저 홍보나 하든지 네. 그저 판매가 이루어지고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손님을 이제 받아서 이제 정말 잘 쉬고 가게 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실 이제 청소하고 또 그 이불 정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요구하는 것이 네. 이불. 이불. 이불을 이불 깨끗하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깨끗하게 하는데. 근데 네. 코로나 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을 받았어. 많은 사람들 받다 보니까 네. 그 우리가 보기에 그냥 지저분한 것들만 하고 네. 교체하고 이랬었는데 네. 코로나 겪으면서 네.
이제 더 이제 그 위생에 그래서 민감해졌죠. 신경을 쓰고 네. 더 사람들도 이제 바짝 긴장되고 저도 저희도 아 좀 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겠다고 네.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거고 아니고 가족 단위로 받으면서 매번 빨아요. 오. 매번 빨아.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어려워도 예. 해야 된다라고. 이 이제 방 청소에 이불 빨래 네. 또 화장실 청소가 또 가죠.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화장실 청소에 주방 관리에 또 전체 환경 미화도 해야 되는 가족 네. 밖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온라인에 주문을 받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잘 쉬고 가게 하는 그런 것들 시스템 하는 게 네. 가장 큰 관건이죠. 아니 그러면 그 온라인으로 예약 받고 뭐 네. 홍보 콘텐츠도 만들고 네.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작가님 그 집 다 하시는 건가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아 그럼 근데 그걸 어떻게 뭐 IT 기기가 사실 이게 능숙해도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가셨어요, 그걸? 도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뭐야 컴퓨터 나올 때 286 네. 나올 때 네. 8비트 이런 거 나올 때 저 네. 천리안 삐익하고 접속하고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때부터 사실은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문경 오기 전에 네. 외관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네. 거기서 우체국에서 정보통신 뭐 그걸 해갖고 이제 가르쳐주더라고.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또 애들도 같이 가르쳤는데 애들이 더 빠르잖아요. 네, 그 훨씬 빠르죠. 우리는 가서 배워갖고 오면 막 잊어버려. 그럼 애들한테, 이거 엄마 배웠는데 안 되네. 그래갖고 해주면 쥐들이 해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고, 그거는 컴퓨터 이제 하고 노는 거는 이제 익숙해졌는데, 네네. 판매는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르잖아. 근데 네. 여기 문경에 왔는데,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있어. 그러면 그런 데서 판매 이런 것들 막 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스마트 기기 다루는 거는 물론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거, 뭐 네. 동영상 올리는 거, 뭐 블로그 하는 거 막 이렇게 하고 SNS 뭐 페이스북, 트위터 네. 막 다 거쳐가서 네. 뭐 지금은 이제 뭐 그 블로그에 인스타에 네. 또 뭐 카카오 스토리에 지금은 네. 유튜브에 틱톡까지 가잖아요. 네. 하여튼 궁금해서 다 뒤져봐. 저는 다 건드려봐. 근데 네. 블로그 하나만큼은 다른 거는 그래도 막 걷다리 해도 블로그 한건 계속 꾸준히 했어요. 언니를 했어도 그걸 했는데 네. 펜션은 아직은 블로그다 아니 블로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정말 거기서는 효과를 봤지. 와. 대단하십니다. 그 교육을 다 받고 또 그걸 적용하셔가지고 거기서 꾸준히 잘 가르쳐줬어요. 기본적인 가르쳐줘가 했는데 그걸 잘만 질대 습득해서 잘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저도 한 번은 이제 한다고만 한 사람이라 네. 두세 시부터 일어나 뭐 하겠어요. 아, 그래도 와, 대단하십니다. 그게 진짜. 아, 그러면 작가님이 이제 몇 년간 펜션 운영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네. 펜션 운영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가장 어려운 거. 가장 어려운 거는 늘 이제 지금도 갑자기 신경 쓰세요. 손님들 오시면 네. 딱 오시면서부터 딱 들어 다 방 보고 이제 차에서 내려. 그러면 이제 좋다 하면 정말 마음이 놓이는데 네. 그냥 보고 그냥 이제 표정이 없으면 네. 이제 그때부터 긴장을 이제 가장 마음에 이제 진짜 120% 200%가 만족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네. 네.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마음이 그때부터 조금 걱정이 되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해발 500고지고 산길을 네. 넘어와요. 네. 네. 넘어오다 보면 꼬불꼬불 길이야. 네.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 꼬불꼬불 길을 어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애초에 우리는 블로그에도 다 올려고 이제 안내를 해놨지만 네. 그걸 숙지 안 하고 네. 아, 뭐 문경에서 세제 가까울 거야 이렇게 온 네. 사람들은 이게 어디 가도 네. 가도 뭐 아니네 뭐 어디 뭐 흘려서 가는 거야 뭐 해가면서 왔다가 막 차에서 내리면서 막 그냥 힘들어갖고 어머 뭐네 막 이렇게 하면 처음에 막 그게 엄청나게 겁났어요. 그쵸, 그쵸. 내가 이걸 이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꼬시였는데 잘못 꼬신 거잖아. 지대로 사람들한테 안내를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거리를 적어놓고 해다 뭐 또 네. 뺐다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오는 길을 딱 이렇게 안내를 해서 지대로만 오면 그걸 하면 보고 오면 아 이건 이런 집이구나 하는데 또 사람들이 또 다 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와갖고
100%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할 때 그게 어렵고 청소가 가장 어려워 사실은. 청소. 이게 10년을 하다 보니까 네. 타성에 젖어서 네. 그냥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어쨌든 외출을 진짜 그때 손님 올 때는 절대 안 했는데 이제 네. 또 조금은 이제 마음이 놓이고 하니까 네. 그 남편한테 맡기고 가고 이제 해다나요. 근데 한 번은 진짜 어려운 일이 있었어. 왜 왜? 화장실 청소를 잘못해. 내가 외출을 했는데 네. 우리 남편이 또 자기가 분야가 있는데 네. 요거는 잘하는데 내가 했던 분야를 또 그만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후기가 네. 완전히 망치는 후기가 올라왔어. 막 그래갖고 정말 네. 나는 마음이 정말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이게 네. 마음 먹고 멀리서 오셨냐 오셨는데 네. 세상에 막 그거를 생각하니까 막 했지 너무 너무 막 내가 막 죄책감이 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네. 막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그게 딱 검색이 되는데 아, 정말 죄송해 막 하고 실제 우리 남편하고 그때 막 싸워가지고 없으면 좀 지대로 좀 하지 그런데 막 또 갖고 또 할 일이 있으니까 누가 가라겠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싸우고 그래갖고 나 사실 막 이렇게 갖고 막 냉전 중이라 해가면서 막 해가면서 있지 네. 그 사람한테 막 소통을 해 그랬는데 그 양반도 겁났는가 봐. 가정 싸움이 되면 안 되는 거 그래갖고 네. 후기를 조금 감해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어렵죠 사실 인터넷에 노출됐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나는 거지. 그래서 청소가 가장 사실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아 진짜 그 아까 뭐 처음에 저랑 뭐 촬영하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런 숙박업은 진짜 청소업이라고. 숙박업 청소업이라는 게 정말 갈수록 진짜 느껴지고. 네네. 타성에 젖지 말아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은 남편하고 서로 네. 제가 이제 그 주로 주방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남편이 방 청소하고 이제 뭐 바비큐장 이런 거 청소하고 이불은 같이 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서로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뭐 숟가락 이런 것들도 구비 기본 구비품도 이제 분명히 이 방에서 열어봤는데 네. 한 번은 건너뛰는 경우가 그쵸, 있어서 네, 그쵸. 또 뭐가 갖춰야 될 거 뭐 막 또 찾고 막 그러면 네. 찾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찾기 전에 이걸 해놔야 되고 그쵸. 절대로 찾게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서로가 조금은 이제 서로 검색하는 검열하는 거야. 서로 네. 더블 체크. 네. 네. 더블 체크하는 거야. 네. 그러면 조금은 나아지고 그래도 이제 바짝 긴장하는 게 네. 굉장히 지금 이제 갈수록 금방 접어들 거 아니면 네. 더 긴장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혹시 뭐 아까 막 그 가장 좀 두려웠던 게 딱 차에 내리자마자 이제 인상 팍 쓰고 약간 좀 이런 반응일 때 조금 처음에 겁났어요. 겁났는데 네. 이 양반들이 네. 차에서 내려가 10분도 안 되면 다 펴져. 왜? 공기가 좋으니까. 너무 숨쉬기가 좋으니까 다 펴져 인상이. 그래서 처음에 그걸 겁먹다가 네. 이제 속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 있으시면 편해지실 거예요. 웃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그거를 그렇게 돼요. 아, 그 지난번 인터뷰에서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거기가 그렇게 밤 안에 별이 이쁘다고. 일부러 별 보는 사람들, 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진짜? 네, 어때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얘기했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네. 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별을 보러 다닌대요, 그 양반은. 네. 그러면서 이제 우연하게 이제 하는 얘기가 네. 우리가 뭐 질문한 것도 아니고 네. 내가 세계적으로 별을 보러 다니는데 네. 제일 예쁜 곳이 노르웨이더라. 거기보다 더 예쁜 별이 있는 것이 산모롱이라 우리 집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정말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거기는 불빛을 저는 진짜 방에도 불빛을 차단하지만 밖에도 네. 가로등 불빛을 밤에 싹 꺼버립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안 해놓고 네. 우리 집에 하나 할머니가 해놨는데 저쪽으로 다 돌려버리고 네. 어쨌든 간에 처음 이제 시골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서울 수가 있어요. 무섭죠. 근데 이제 거기는 범죄도 없고 도둑도 없고 그러니 사람이 없죠. 꽉 막힌 데라서 네. 그런 것들을 겁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오다 보면 그렇지 않지. 그런데도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밤에 별을 볼 수 네. 있게 네. 일부러 저 밑에 가서 봐야 될 때는 우리가 다 인솔해갖고 가서 이렇게 와서 보게 해갖고 막 북두칠성은 어디다, 뭐 북성은 어디다 해가면서 이제 알려도 주고 뭐 그렇게 이제 또 그것도 이제 구름 끼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날씨도 좋아지죠. 예. 그리고 달이 뜨는 때는 안 되는 거야. 너무 밝아가지고? 밝아서 구별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 날들, 어떤 때 이제
또 안내도 해주고 그런데 네. 좀 더 즐길 수 있게 하면 제대로 좀 더 안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네. 드는데 아직 그걸 못 하고 있네. 어떻게 아. 생각 지금 생각나네. 아 그분께 그 사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사진. 별 찍은 사진들. 네. 아니 지난번에도 그 영상에서 작가님이 네. 그 별 얘기하신 게 진짜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아, 아우 진짜 네. 봐 별이. 네. 아 우리도 막 우리가 일부러는 사실 난 9시면 자니까 하는데 선생님 아니 손님들이 이제 오시면 네. 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별이 어때 그러면 진짜 안 자지 안 자고서 이제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이 또 조금 더 교대 근무 시간이니까 네. 이제 그때 또 보여드리고 하고 그런데 이제 사진 별 사진 찍는 것도 이제 우리는 처음에 몰랐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또 뭐 여러 분들이 오다 보니까 네. 그런 거 찍는 거 어디 기능을 또 가르쳐줘 그래갖고 배워가지고 네. 이제 또 오시면 또 이렇게 네. 이렇게 하라고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 네 그렇죠 모르죠 하라고 아는 사람은 또 네. 같이 해보자 해갖고 네. 했는데 네. 별 사진도 찍어요 그리고 뭐 붙으셔서 명확하게 나와 와 너무 재밌어 야 아, 저도 한번 보러 가고 싶긴 한데 진짜. 아 오시라 되니까 작가님 오시고 싶은데 오더냐고 아 저도 그 지난번에 그 별 얘기 듣고서 네. 와 가보고 싶다 진짜 네. 그 생각 들었거든요 네. 그 작가님 그 이제 펜션에 머무르신 분들한테 그 참사례 음식도 이제 뭐 제공 판매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반응이 더 뜨겁죠. 어 참사례 음식 뭐예요 이거? 네. 참사례 음식은 네. 이제 참사리라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을 살리는 살리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 살린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네. 예, 하여튼 공기 좋고 진짜 물 좋고 네. 탄새 좋은 곳으로 가서 있다 보니까. 네네네. 네, 네. 어떤 그 먹거리도 너무 좋은 거죠. 네. 좋은 게 뭐냐면 네. 공기 좋고 물 좋고 이제 네. 그 주변 환경에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먹거리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진짜 막 천군이 넘어가가지고서 막 나온 그러니까 나무를 산나무라고 또 달래 특히가 우리는 달래 산달래. 네, 네, 네. 파마를 안 쓰고 네네. 달래로다가 양념을 해요. 산달래, 산에서 캔 달래. 네네. 그게 다듬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네네. 까만 걸 더 쓰고 있어. 그 달래, 산달래는 그러니까 노지에서 자라다 보니까 얘가 네네. 강하게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표피가 두꺼워져 까매. 그러면 그걸 하나씩 다 캐는 것도 문제인데 와서 씻어서 그걸 다듬는 게 문제야. 그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그래도 그게 맛있으니까 파마를 넣고 해놓은 것보다 그게 너무 맛이 있으니까 그쵸, 예. 그냥 그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맛을 이제 사철 즐겨요. 여름에 봄에는 이제 바로 이제 나물 뜯어서 네. 데쳐서 냉동실 안 들어간 거 네. 먹을 수 있지만 네. 그게 철이 얼마 안 돼. 막 나무 순 나오는 거 그런 어린 순을 따야 되는데 그게 막 다 같이 있잖아요. 네, 올라와가지고 네. 금방 올라오면 진짜 길어요. 보름이야. 그때 막 바짝 막 따가지고. 물론 이제 이렇게 차차로 이제 일찍 나오는 거 늦게 나오는 거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고 그때 따라서 이런 걸 다 해서 이제 그 뒤쳐가지고 냉동실에 물 잘박잘박하게 해갖고 넣어갖고 네. 그래서 넣어놨다가 이제 오셔서 이제 해드릴 때는 그걸 해동시켜서 하면은 대개 내 나물은 이제 그렇게 하죠 이제 뒤쳐가지고 말리잖아요. 그렇죠. 말린 나물하고 얘는 냉동실에서 그 보관됐다 해동해서 해놓은 나물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그 나물이 부드러울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나물 처음 먹어본다고. 전국적으로 다녀보잖아. 사람들이 산채 좋은 것도 네, 다녔잖아요. 네, 네, 네. 근데 하여튼 내가 일부러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절대 하겠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그래. 네. 이런 밥 진짜 처음이라고. 야. 네. 야. 이런 밥 없다. 그리고 네.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또 더 우리가 이제 좋은 것들을 제공하는 게 뭐냐 도토리전. 네. 오, 네네네. 도토리전을 네. 밀가루 하나도 안 섞고 그래서 어떤 때 아, 내가 미쳤지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는 상업적으로 돈 벌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00% 이제 거기다 전분은 진짜 0.001% 그 정도만 들어가야 돼요. 엉기라고 그게 밀가루 일체 안 들어가고 거의 100%를 갖고 하는데. 네. 그거 어디서 먹어보겠어? 그쵸. 그걸 드시려라도 한번 와봐. 네. 진짜 그거는. 네. 그리고 우리는 식용유 안 쓰고요. 네. 이게, 아, 이건 조금 그런데. 네. 뭐냐면, 들기름을. 네. 그 양반 보면 안 되는데. 방앗간에서. 네. 무슨 짓을 할까봐 가서 지켜서 따라. 오, 와, 그 정도예요? 어.
아 몰라 그렇게 들리는 다 그런지 아니겠지만 들리는 아 소리가, 맞아요 그런 들리는 있어요. 소리가 예. 있어서 고추 같은 것도 고춧가루 만들 때 아 막 뭐 그래갖고 이거 나가 그 사람 보면 안 되는데 네. 진짜 그게 그래서 난 지켜 서서 2시간 정도씩 지켜 서서 짜갖고 그래갖고 그러고다가 물론 농사는 우리가 그걸 못 짜 한 해는 졌는데 농사거리가 없고 우리는 풀농사 짓다 그러니까 풀농사 짓는 거 사람들 싫어하고 해소해버려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그 가까이서 진 것들 네네. 사서 그런 거 이제 짜가지고 들기름하고 이제 비결이 그거지 산에서 이제 뭐 비료 주지 않은 순수하게 자연에서 큰 거 그거하고 이제 산딸래 그리고 들기름 그리고 우리가 고로쇠가 나와요 고로쇠로다가 간장 된장을 담아 국에서 나온 그 간장 된장으로 간을 하고 그러면 그 맛은 어디 가서 찾지 못해 이런 게 있었어 식당 주방장들이 와요 한 번씩 어 진짜요? 오지 손님 중에 아, 손님 오지 중에서? 손님 중에 오잖아 그러면 모르면 내가 아 내가 자신감 있게 하는데 알면 쫄아 쫄쫄쫄 나오니 뭐 나는 뭐 크게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음식을 뭐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만큼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맛을 어디 가서 또 이런 것을 못 먹어 보니까 우리도 다녀볼 거 아니에요 못 먹어 보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하는데 주방장들이면 쫄아 근데 어찌다 그 사람이 미리 얘기를 해서 어 또 음식 못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주방장님 와서 내가 어떻게 음식을 만들겠냐 그랬더니 아 막 웃어 그렇게 또 우리는요 그냥 우리 하는 것밖에 몰라요 이렇게 편하게 해서요 그래서 진짜 도토리 전 같은 거는 그 양반들 절대 못 한다는 거지. 밀가루 섞고 시중에 나오는 부침가루 사서 빨리 해고 막 그저 막 대량으로 해고 막 건강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그저 생산성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렇게고 막 식당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그러면 어떤 거는 또 아르켜지기도 하고. 비법을 아르켜지기도 하지.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중에 비법이라면 호박잎도 이렇게 그저 부친 게 하면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산채하고는 비교는 안 되지만 없을 때 대체는 되더라고요. 그게 호박잎도 일반적으로는 산채는 잘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채로만 하고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거 산채를 한다고 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오는 사람들이 저녁에 고기 구워 먹지, 아침에 라면 먹지. 그러니까는 이게 막 내가 나는 내가 건강해서 건강 밥상을 이제 그죠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이게 내가 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닌 거야 안 맞는 거지 그리고 막 쓰레기 이런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 그랬고 그리고 특별히 한 거는 내가 건강을 이제 챙기고 보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해서 일반적으로 가정에도 건강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젊은 엄마들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만드는 걸 체험을 시켜서 가정에서 이제 만들어 먹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젊은 엄마들이 지금 직장을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너무 환상에 젖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꿈을 갖고 시작했어 근데 이제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먹힐 것이냐 과연 맛있어야 되잖아 그쵸 맛있어야 맛있어야 만들어 보고도 뭐 하잖아 근데 그걸 못하나 못 이제 만들어 오는 것들을 이제 못할지라도 일단은 내가 그러면은 만들어서 먹여보자. 이제 반응을 보자. 근데 하여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좋아했어. 방송에서 이걸 딱 폭발적으로 막 터트려줬잖아요. 밥잘 주는 민박집이라는 거기서 방송을 다른 데 방송도 많이 했어. 근데 다른 데서는 하는 것들은 상업방송이 안 되고 하는데 여기는 상업방송을 한 거야. 무료인데 또 상업방송을 한 거야. 밥잘 주는 민박집 해갖고 그냥 거기 집에서 민박집 뭐 황토집도 좋은데 밥도 잘 줘? 끝났어. 그래서 방송에 했는데 진짜 막 거의 2년간은 그걸 막 손님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방송 보고? 방송 보고 그게 구름대같이 몰려온다는 나 느낀 거야. 아 진짜요? 어느 전화가 바로 와요. 어떻게? 전화를 이제 방송에서 방송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남편 거 막 그 내 거 막 그 집 전화 막 또 인터넷 또 막 그지 막 뭐 그 SNS 오지 막 있잖아요 정신없는 거야 그러면 막 하여튼간 내가 급한 거는 사람 예약 받으려면 사실은 10분도 걸릴 때도 있어 그러면 그러는데 언제 그거 하고 있어 그럼
죄송해요. 아는 사람, 아우, 미안해. 막 죄송해요. 이렇게 해갖고 있잖아. 다 넘기고 넘기는 거 해갖고, 죄송합니다. 오는 것도 다 못해줘. 그러면 뭐 죄송합니다. 네. 해갖고, 나중에 이제, 그 이튿날부터 슬슬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 받지, 받고서 네. 이제,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이튿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이래서 못했어요. 해서 막 해갖고, 또 문자 보내고 해갖고 하는데, 지금도, 얼마 전에 온 사람도, 예약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지금 비수기였다고 하더라고. 와. 참. 한번 적어 놓고서 이제 자기들을 이제 꼼고 이제 아, 이 집에 한번 가봐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우연찮게 했던 간에 뭐 꼭 예약에 찼을 때만 전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밥상을 했는데 네. 추가로 하나 더 생겼어. 이제 있잖아. 네. 집에 가서 먹지 못할 밥상을 했잖아. 네. 차려 먹지 못한. 근데 요즘에 겨울에 배추 쌈밥을 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그 건강 관리하면서 네. 뭐를 가장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나는 그때 돈도 없었고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저비용으로다가 또 이제 진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네. 뭐야 식재료를 네. 이제 먹거리 부분에서는 그렇게 그런 걸로다가 이게 건강 먹거리를 이제 그 해서 내가 건강에 이제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서 이제 아 이게 이거는 여기 와서는 좋다고 하고 하는 끼는 먹는데 아 나는 제발 가정에서도 먹게 했으면 좋겠는 거야. 네, 네. 그 사람들도 그거 원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차려주는 거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대로 하되 올겨울에 이제 지금 배추 많이 확보해 놨어요. 네, 네. 생된장에 고르쇠 간장 된장에다가 네, 네. 거기서 이제 좀 그 거기 정말 정이 넣어야 될 건가루 이런 거 최소한 네. 꽃감들 넣고 네. 그러니까 그 쌈밥을 해서 가정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현미밥을 먹어야 기본인데 현미밥도 그니까 현미하고 잡곡하고 그 비율 있어요. 네, 네, 네. 그 비율도 해서 내가 정말 내가 먹는 밥상 건강 밥상을 차려서 이제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갖고서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해 먹을 수 있도록. 아, 그 이제 아까 이제 펜션 뭐 고기 말씀하셨잖아요.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죠? 못 구워 먹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고기는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안 먹죠. 예. 네. 안 먹는데 네, 네. 이제 시설을 했어요. 왜냐면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남편은 또 아니에요. 네, 네. 이제 뭐 상호 뭐라고 그렇죠. 상호 조약에 의해서 네네네.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고기를 갖고 오면 구워 먹을 수 예, 있다는 거죠? 구워 먹을 수 있죠. 바베큐장은 멋지게 해놨어요. 아. 지금 겨울에도 나무대가 따뜻하게 해줘요. 우리 남편이 아주 따뜻하게 해줘요. 오, 아, 그것 때문에도 많이 오겠네요. 네, 그것도 예. 해줘. 그 작가님 이제 그 이거 뭐 꽃가마 펜션을 이제 계속 해오셨던 거고 예. 이제 올해 이제 에어비앤비까지도 또 도전을 해보셨다고. 예.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숙박을 하고 이제 우리는 직접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하잖아요. 근데 네. 에어비앤비는 이제 네. 그러니까는 도시 쪽에서 하는 것들을 하나 일단 시범으로 해봤어요. 네네. 우리는 이제 에어비앤비 아직 안 못 올렸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좀 있어서 이제 네. 보니까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10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네네. 너무 신기해요. 매일 네. 예약이 되는 거예요. 매일 예약이 돼요. 아, 뭐죠? 그래갖고 뭐 이런 게 우리는 사실 매일 오면은 못 해요. 우리가 네, 직접 네. 해주는 거를 네. 매일 하면 우리가 여름에 성수기 때 매일 해보잖아요. 네. 지쳐요. 그 지치죠, 당연히. 근데 네. 서울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청소 업체가 딱 그 청소를 아주 전문 업체가 딱 해줘요. 네. 그렇게 우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네. 이제 그 공간 조성해서 하는데. 석촌호수 아시죠? 잠실 석촌호수 경치가 끝나. 뷰가 좋구나 뷰가. 예. 뷰가 너무 좋아. 오늘도 예. 거기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이런 데는 우리도 한 번씩 가서 자보자 이렇게 하고 지금. 그 정도로. 여기 서울에 오면 한번 거기 가보자. 근데 네. 예약을 해야 된 거 우리도. 그렇게 갖고 네. 에어비앤비도 도전했어요. 아 그럼 주변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이 있었던 거고. 있어. 그분이 예. 뭐 때문에 도전 받았냐면 네. 1년을 지금 예약을 받아서 네. 1년 전에는 예약이 완진되는 거예요. 뭐야? 거짓말이 예. 그러니까요. 거짓말 같지. 거짓말 같아. 근데 예. 한 번은 등산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네. 365뭐 숙박을 했는데 360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게 대냥이 된대. 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에어비앤비 시스템이면 네. 되고 우리가 직접 사실은 매일 하는 건 안 되고 네. 그런 시스템이면 에어비앤비 네. 시스템이면 네.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10월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네. 한두 달 해보신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문경의 펜션 운영하고 네. 비교하면 어때요? 비교면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제 11월 때까지도 잘 됐어요. 네네네. 되고 있는데 12월 달에는 예약 이제 주말에만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는 주중에도 되는 거예요. 뷰가 좋으니까 또 밤에 그런 그쵸. 것도 있고 그리고 요금도 엄청나게 해도 사실은 거기가 와 그래서 아 일 그 정도 해도 여기는 이제 사람이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또 내 심리적인 만족도 네. 크잖아요. 그쵸, 그쵸. 그걸 채우러 온 거예요. 아 어머 너무 좋아. 매일 예약이 된다는 게 신기한 네. 거예요. 아 그럼 조금 해보시면 좀 뭐 어려운 점? 좀 힘든 점 뭐 이런 건 없으신가요? 이제 네. 처음엔 잘 못해가지고 네. 관리 대행사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 해주는 거 알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네. 해야 되는 건데 네. 못하고 맡겼던 부분인데 네. 이제 오늘도 이제 그 난방 있잖아요. 온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밤에 조금 추웠어요. 이게 다 이건 어떻게 아 보일러가 잘 안 돼가지고 보일러가 이제 작동을 잘 못한 네, 거 사실은 네, 네. 그래갖고 어떻게 해갖고 뭐 그 소리 이제 그 들었는데 우리가 서울 마침 가 있을 때라서 네. 이제 그 소리 듣고선 갔어 우리가 네. 직접 가갖고 네. 보니까는 이제 온도 처음에 애초 이제 온도 올려놓는 것들에 대한 안내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네. 우리 직접 하는 걸 우리가 직접 가서 해주지만 거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이제 네. 거리상의 문제라서 그것이 금방 못 뛰어가는 못 뛰어가갖고 금방 좋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는 관리협착 해줬고 이제는 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직접 해요. 네. 그러면 하여튼 뭐 급하게 이제 급파 요원들도 이제 주변 배치했고 네. 청소 아직 전문업체 깨끗한 데서 해는 그런 데 했고 네. 그리고 관리 이제 업체에서도 이제 일정 이제 또 자기들이 이제 또 소개해주고 했으니까 네네. 이제 또 해주시기로 했고 그래서 그런 막 급하게 뛰어가야 될 그 부분들이 이제 청소 문제도 내가 우리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직접 가서 뭐 못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러네 그런 부분이 어렵네. 아니 그러면은 그 관리업자한테 그 대행을 맡기면은 어디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네. 우리가 대개 이제 기본 시스템은 네. 이제 얼마 얼마입니다. 그리고 네. 예약 이제 뭐 요금 해갖고 마음에 들으면 네.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하지만 또 부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서울 그 에어비앤비는 10시 그러니까 체크인 해갖고 아니지 2시 체크인 10시 정말 체크아웃 되거든요. 1시간 더 연장하고 싶어.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죠?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이제 관리 대행 업체에서는 처음에 그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응대보시라는 게 기본 질문에 대한 것들은 네. 거기서 해주게끔 네. 시스템이 됐고. 정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또 이제 또 뭐 전화상으로 하든지 네. 뭐 해갖고 문자로 하든지 이렇게 네. 해갖고 그렇게 하는데 거리상의 문제가 가장 사실은 크죠. 아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예외적인 상황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선택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아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뭐 청소도 시켜서 하고 뭐 예약도 알아서 받고 응대보시 뭐 응대도 해주면은 그렇게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멀리서 할 수 있고 하지. 와. 관리 대행이 아예 다 맡기면 네. 투자 개념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예 맡겨갖고 네. 이거 해갖고 얼마 막 우리 네. 100만 원만 줘 네. 이렇게 네.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또 소득을 더 올리고 싶은 그쵸, 사람들은 네. 욕심 있잖아요. 네. 직접 우리도 처음에 네. 투자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투자 개념으로 방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세 개 죽어도 세 개는 있어야 돼. 네. 관리하는 사람이 네. 붙여줘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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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선. 조금 처음에 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네. 이제 12월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직접 응대하고 그 청소는 완전 맡기고 우리가 맡기고. 지금 그 못하는 부분이다. 그거는 응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이제 이거 떨어졌어요. 저거 떨어졌어요. 하면은 그렇게 하고 이제 관리 대행 업체에서는 전체적인 거 지금 우리가
해당하지 안 되는 부분들, 네. 그죠?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또 어떤 그 막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 관리 측면에 뭐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했던 부분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거기서 해주고 우리가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거기서 해주는 거라고 예, 투자 개념이냐 우리가 네. 직접 운영하느냐 이거는 또 그런 두 부류의 이제 그 에어비앤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작가님 이제 지금 삶 행복하시죠? 아, 작가님은 그러면은 그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들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응?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들.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들. 결국은 자기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만족이 그쵸?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 만족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누가 말려 이제. 아 진짜 이제 남편분도 더 어떻게 보면 신뢰도 많이 하시고 더 힘을 실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그랬었죠. 처음에 그게 안 맞아서 직접 같이 이제 네. 남편은 직장이라고 나는 안에서만 살려고 했는가 이게 머리가 두 개 머리가 막 싸우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사람의 둘이가 우리 끝날 거 아니잖아. 그러면 네. 이제 같이 살아가는 방법 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서로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어떤 거 일정 부하기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이게 사람 마음 먹기 달렸다 하잖아요. 아 네. 성장 읽기 가족 여러분,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꾸밈 없이 가감 없이 지 있는 그대로 전 누구한테 아첨 일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으로 얘기하는데 네네. 처음에 사실 어려웠어요. 생존으로 이제 귀촌 생활 해갖고 했는데 지금 기능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또 나름 이제 하다 보니까 그잖아 사람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즐거운 거야. 그렇죠. 내가 노력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는 내가 핸드폰에서 늘 이제 띵띵띵띵 하면은 네. 돈 들어오는 소리하고 그냥 어느 소리가 달라. 그러면 돈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것도 이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내가 희극하고 산다는 자체가 네. 굉장히 행복하고 귀촌 생활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실패한 사람들도 이제 실패를 거듭 담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도 실패를 이제 나름대로 한 거죠. 막 꽃감 만들면서 펜션도 물어보기도 했어요. 네. 사실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네. 물어보기도 했고 왜 안 그래? 내가 이게 하던 일이 아니고 그쵸, 새로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그쵸. 왜 이걸 해야 돼? 네. 나 전화 생활 하면서 글쓰기 하고 싶었어. 작가 되고 싶어서 이랬는데 갑자기 생존 경쟁으로 가야 되고 글을 어디는 책을 10년 동안 안 읽었어요. 요즘에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는 걸로 지금 잡고 정의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세세에 나가야 될 부분은 이제 며칠 걸리지만 네. 가능한 하루에 한 권씩 읽는 걸로다가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자기가 노력을 하면 네. 정말 그 이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귀촌 겁내지 마세요. 네. 뭐 지금은 이제 교육도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방면으로 활용해서 귀촌 생활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 작가님 이제 펜션을 가면은 뭐 이런 얘기들 뭐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개 이제 식사하면서 이게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네네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 식사들을 하고 가시고 한 끼 정도 하시고 가셔요. 그렇구나. 진짜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약간 도전 의식 그런 약간 열정 이런 거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인터뷰하면서 동기부여도 막 되고 막 감사합니다. 좀 대단하다 진짜 이 생각도 막 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아마 작가님 만나보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는 매일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이창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